우선은 아빠네 집으로 보면은, 아, 빌던 공줄이 굉장히 유공하신 집이구나. 빌던 공줄이라는 거는, 우리 왜 사각 보면은, 아, 막 나무에다 대고 빌고, 돌에다가 빌고, 절에 가서 빌고, 이러한 빌던 줄력의 공줄들이 굉장히 유공하신 집안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유공하다는 거는 많이 빌었네요.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 어떤 조상의 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집안이네요. 아 네. 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아빠는 동 바르고 예 발라야 돼. 제가 내 시야도. 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그런데 동 바르고 예 바르지 못한 걸 보면은 아빠는 좀 화가 나. 네. 그런 예의범절 못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극상들을 보면은 화가 막 들끓는 아주예요, 맞아요. 이사주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총명한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무언가 좀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어디 가서 예의 바르다 소리 듣고 어디 가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분명히 물론 뭐 전볼 때 뼈대 없는 집안 이런 소리는 잘안 하지만은 이 집은 뭐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무언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고 소리가 나와. 아빠부터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빠는 지금 뭐 어떻게 일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이제 온 이유가 그것도 있는데 거의 회사 큰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현장에 나와서 일하다가 한 5년 정도 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뭐라 그래 뒤통수 맞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 5년 가까이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다운돼 있고 그 돌파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사주는 아빠,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되셨어요? 기회라고 무언가 찾아본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없다고 나와. 어떤 일적인 걸로 내가 무언가 제기를 하고 뭐를 하고 직업이 아무래도 조금 잡히지가 않으니 뭘 하세요라고 이제 여쭤본 것도 있는데 이젠 직업을 잡을 수가 없어. 은퇴가 조금 빨리 온 거예요. 그런 이러한 사주도 있고 저러한 사주도 있는데 은퇴가 조금 빠른 사주다. 그리고 남의 덕도 아빠 일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남의 덕 이건 못 보는 사주예요. 아빠도 승진은 조금 급한 게 있단 말이지. 그리고 보는 눈도 너무 내 성향적으로 이제 사람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도 솔직히 없고 대화를 해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아빠도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라 그 고집도 있으시기 때문에 내 일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주였다. 남의 덕을 보기도 부족한 사주다. 자, 그러면은 나한테는 뭐가 남아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자식으로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기쁨이라던가 요런 것들만 남아있는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난 딱히 자식으로 인해서 뭐가 행복하거나 되려 걱정이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넣어주신 아드님들 큰아들은 28, 작은아들 26 이렇게 되셨잖아. 아니 이사주는 원래 작은 아이가 장남으로 나왔어야 되는 사주가 맞아요. 거꾸로 나온 거야. 고집도 이놈이 더할 거라 소리가 작은 나오고, 고집도 이놈이 더할 거라 소리 나오고, 이놈이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장남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내가 직업을 잡고 뭐를 잡고 하더라도 이놈이 돈복도 더 많고, 그래서 속은 썩였을진 몰라도, 키우는데 조금 힘들고 그랬을진 몰라도, 결국은 둘째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내가 좀 자식 복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용돈을 이만큼 받고 사는구나. 소리가 둘째 아이 때문에 나와야 아,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자식 복밖에 없습니다라고, 자식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복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둘째 아이한테 오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아니야. 첫째 아이는 이게 은근히 여자의 사주를 섞었어. 조금 여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감성적이거나 조금 감정적인 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되려 첫째 아이는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강압적인 거 말고. 얼르고 달래고 이것도 하면서 강압적인 것도 한마디로 여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잘 만나서 이제 결혼을 잘하고 뭐하고 하면은 반드시 세워질 사람이고,
가정이 제대로 반드시 세워질 거고, 근데 여기서 또 여자를 잘못 만나면은 첫째 아드님은 일부 종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또 여자 사주도 섞여 있으니 힘들 수가 있고, 그리고 둘째 아이가 되려 더 대차요. 내 직성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파워, 힘들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무엇이 남았을까 했을 때에는 첫째 아이한테는 며느라이가 잘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둘째 아이는 지가 어떻게 먹고 살고 뭐하고 하는데 되려 무언가 앞날이 더 빛나는 거는 둘째 아이다. 둘째 아이가 쉬시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식복을 둘째 아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나오는 거. 궁금하신 거. 제가 최근에 그 계속 그 본의 아니게 그 성사에 자꾸 휘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 인천 법원에서 그 재판도 이런 거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계속 안 좋은 한 사람만 말려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 아까 10년 해서 큰 지장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그 소송이 한 8건, 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언제쯤 되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좀 편안하고 싶은데 평범하게 편안하고 싶은데 성사가 많이 있는 거. 그게 있고, 사실은 또, 저도 그런 얘기 누구한테 잠깐 듣긴 했는데, 이렇게 집에 이렇게 와이프하고 관계도 원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한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게 이제 잘했는지, 그런 그 제 미래가. 그냥 이제는 하나씩 더 이상의 이제 나한테, 큰 이슈는 솔직히 없어요, 유사전은. 단지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처리하고 뭔가 유지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이 되셔가지고 아빠가 진짜 이혼할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그 또한 아빠의 그게 있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와이프분이 예를 들어 보셨을 때는 아빠 꼬장꼬장 하거든. 자기도 열받거든.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안 잘해줬다고.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아빠는 아씨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진짜 같은 것을 보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집에 같이 안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 뭐 마음 수련 이런 데 가서 도움 그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차라리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나 싸우고 그러니까 것도 떨어져 있는 게 다행인 하는데, 거야. 큰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도 자기한테는 엄마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결혼시킬 때도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자기가 공부하고 그럴 때도 입시 공부하고 그럴 때도 하도 그 엄마가 함께 손길을 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자식을 낳았어도 아빠와 연이 더 깊은 자손이 있고 엄마와 더 연이 깊은 자손이 있었는데 엄마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셨을 때 그냥 살기 위해서인 거야 본인이. 아빠랑 계속 같이 진짜 살을 맞대고 살았으면 못 살았을 거거든. 못 살거든. 왜냐? 엄마 눈에는 아빠가 너무 꼬장꼬장해 보여. 자꾸 그 소리가 똑같이 나오거든. 꼬장꼬장해 보이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같이 복잡되고 살았으면은 이미 나는 못 살았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뭐 나가는 걸 선택을 하셨던. 지금은 아빠는 이제 소송건들이 있고 이런 거는 그냥 그걸 좋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더 이상의 무슨 이제 일이 그렇게 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다. 본인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 아니게 말리기도 하고 물론 7~8건에서 한 번도 지거나 그런 게 없고 왜 잘못된 게 없으니까 제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라서 어쨌든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더 벌리고 이럴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것만 정리를 잘 해가시면서 그냥 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한테 올 거는 이제 자식복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보고 사셔야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또 드시면은 아이들이 장가를 가든 해가고 또 애를 낳고 하잖아요. 그럼 또 그 재미가 더 쏠쏠하거든. 그걸 보고 사셔야 될 거다. 근데 작은 애는 근데 좀 막막한 게 큰 애는 오히려 지금
어린 나이인데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뭐 해외에서도 스카제 오고 막 이래서 돈은 같은 나이에 비해서 막 잘 벌어요. 인정도 받고 막 해외에서도 되게 신경 써주는 편인데 작은 애는 대학도 안 가고 안 간다고 버티다가 꼴통 같지. 꼴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서 27 됐는데 이제서 군대 갔어요. 작년 5월 달에. 아, 엄청 늦게 갔네. 예, 안 간다고 버티다가 이제 지 맘대로 되나. 갈라고 하면은 팔 부러져가지고 또 못 가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갈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안 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괴롭죠. 나이 많아고 갔는데 이제 어린 애들이 함부로 되니까. 근데 그게 아빠 생각이랑 좀 다르다. 지금까지 온 건 그래 보이잖아. 네. 첫째 아이가 더 먼저 자리를 잡고 뭐 하고. 아, 당연히 시간은 다르게 흐르죠. 아이들마다 인생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사람 인생은 아빠도 이 나이를 사셔서 알겠지만은 길게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길게 봤을 경우에는 찌그럭 뽀그럭 소리가 요란한 것도 둘째 아이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조금 강직하게 잘 될 아이는 둘째 아이예요. 되려 첫째 아이가 얘는 진짜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 잘못 만나면은 개 털리고 다 털리고 그래요. 마음 다치고 바보 되고. 그래서 이 첫째 아이는 이게 굉장히 센 사주라기보다는 남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야, 이 아이는.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되려. 그래서 여자 사주를 섞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는 그렇지 않아. 무너져도 아,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되려 나중에 아버님을 많이 챙기고 할 거는 둘째 아이다. 다행이네. 자, 길고 짧은 거는 진짜 나중 가보시면은 아, 그때 이 무당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라는 어떤 사건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런 환경들도 올 거라고 하거든.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잘못해버리면은 그것만 알고 살아요. 자기 가정만. 이게 말질이 잘못되면은 부모도 버릴 수도 있는 사주야. 이 사주는. 내가 잘 돼도 예를 들어서 들어온 며느리가 아니 왜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을 줘야 돼? 주지 마 이러면은 아 그런가? 이럴 아이란 말이죠. 왜?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용돈 주는 건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아이가 못 돼. 근데 말은 얼마 전에도 밤 식사하면서 밖에서 식사하면서 작은 애가 이제 군대가 있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보니까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빠는 신경 쓰지만 얘는 제 가게를 하나 차려주고 그건 자기가 해주겠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남자의 인생은 내가 봤을 때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거나 그렇게 말질이 조금 잘못되면은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주위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 이게 첫째 아이인 거고 둘째 아이는 찌그럭뻐그럭 요란하기도 하고 꼴통 같고 그렇지만은 되려 이게 좀 의리 넘치고 이런 아이는 되려 둘째 아이다.